예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네, LG 노트북입니다. 그 초기 증상은 어떠냐면 다른 동작은 다 예, 되는 상태입니다. 다 되는 상태고 그 사운드가 안 되는 상태예요. 지금 그 위에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3DP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도 그 사운드 장치 자체가 아예 없는 거로 나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운드 칩이 이제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. 뭐 사우스 칩이 나갔을 가능성,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주변 회로가 또 나갔을 가능성, 뭐 최후에는 뭐 사우스 쪽 불량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, 대부분은 사실 그 사운드 칩이 나가는 경우가 사실 좀 많긴 많아요. 많긴 많은데, 이렇게 이제 사운드라든지 뭐 유선랜이라든지 이제 이런 파트가 나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칩이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. 예.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게 수리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뭐 특정 포트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경우 수리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. 그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HDMI라든지 USB라든지 이제 이런 포트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규격 제품이에요. 근데 이제 내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비규격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 이제 그 길이라든지 뭐 두께라든지 아니면 핀의 간격이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 틀립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이렇게 포트 같은 거 수리가 들어오게 되면 없는 제품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. 많아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 수리 잘안 해요. 그냥 안 하긴 안 하는데, 오늘은 또 자주 보내주시는 이제 딜러분이 보내주셔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예, 현미경을 이용해서 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지금 그 다른 동작은 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고, 사운드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. 네. 지금 보시는 이 칩이 ALC282라고 되어 있는 칩이고요. 예, 리얼텍 예, 칩입니다. 제가 그 혹시나 해서 미리 이 사운드 칩을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. 해봤는데 예,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이렇게 되면은 예, 쉽지가 않을 가능성이 좀 예. 많습니다. 많은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운드 칩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트 같은 게좀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. 이 특정 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예 제가 요거의 그 회로도를 뭐 데이터 시트는 회로도를 조금 구한 다음에 예, 그런 뒤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. 한참 을 찾아봤는데 예, 몇 개가 예, 나오긴 하네요. 일단 그러면 예, 한번 여기 회로도를 한번 볼게요. 이게 같은 모델은 아닙니다. 같은 모델은 아니고 보시면 ALC282에 대한 회로도인데 여기서 일단 먼저 체크할 거는 일단은 이제 그 입력 전압이 들어와지는가 하겠죠. 예, VSO볼트가 이렇게 해서 지금 VDD1하고 VDD2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V VS가 예, 여기 AVDD1, AVDD2 예, 이쪽으로 AVDD1으로도 가게 돼 있고요. 이쪽에 지금 보시면 1.5 VS, 3.3 VS 이 전압이 예, 이렇게 AVDD2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AVDD1, 2, 그다음에 PVDD1, PVDD2 돼 있는 거. 요쪽 부분이 예, 전압이 되겠고요. 예, 특히나 이제 PV 되어 있으면 이게 앞에 자가 파워거든요. 그러니까 파워 VDD1, 파워 VDD2 이렇게 되겠죠. 예, 이쪽 전압이 일단 정상적으로 들어와지는지를 일단 봐야 됩니다. 그 뒤에 일단 그이 제가 미리 그 칩을 한번 바꿔봤기 때문에 뭐 칩셋 불량은 사실 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. 물론 뭐 이렇게 교체한 칩이 지금 사실 그새 칩은 아니에요. 그 사운드나 이런 칩들 종류가 워낙 많아서
저희들이 일일이 칩을 다 새거로는 주문을 못 합니다. 못 해서 제가 그 패보드에서 일단 적출을 해서 지금 일단 교체를 하는 상태인데, 뭐 칩은 웬만하면 불량은 아닐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지금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41번하고 46번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26번, 40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일단 실물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부터 1번 핀이고 12번 핀이니까 12, 24, 36 이렇게 되겠죠. 자, 우선 맨 먼저 짜야 될게 PVDD1. PVDD1 41번이니까 37, 38, 39, 40, 41. 41이고 이쪽 한번 재볼게요. 볼테이지가 안 나옵니다. 그리고 26번, 24, 25, 26번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 코일로 들어갔죠. 여기는 5볼트가 나오네요. 5볼트 나오고 그 다음에 46번, 41번, 42, 43, 44, 45, 46번. 이쪽도 안 나옵니다. 안 나오고 그 다음 40번. 37, 38, 39, 40. 이쪽 코일. 이쪽도 마찬가지로 1.3볼트 정도 나오네요. 그러면 일단 지금 41번 쪽 이쪽 PVDD1 하고 PVDD1은 나왔고 PVDD2는 안 나왔습니다. 안 나왔 둘다안 나왔고 그 다음에 AVDD1 되어 있는 26번. 26번은 지금 5볼트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AVDD2로 되어 있는 40번. 40번 같은 경우에도 1.3볼트 정도가 나와졌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쪽 전압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, 이쪽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. 이쪽을 이 제가 코일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, 이게 아마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침수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침수가 됐었던 것 같은데, 지금 현재는 그 침수가 되면서 이게 밑에 패드 부분이 좀 부식이 되면서 이 코일과 지금 이렇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붙어 있는데, 이 약간 떨어졌습니다. 떨어져서 이게 다시 재납을 하니까 지금 이쪽으로는 볼테이지가 들어오네요. 그러면 지금 안 들어오는 거는 지금 40번에 AVDD2가 안 들어옵니다. 이쪽에 1.3 정도 돼 있어요. 그리고 찾다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지금 되니까 볼테이지가 없어요. 일단 전원을 좀 뺄게요. 제가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지금 이쪽 부분에 지금 볼테이지가 지금 안 들어와져서 41번 핀 쪽으로 볼테이지가 안 들어와져서 이쪽만 지금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이쪽은 물론 약간 냉납 때문에 그랬었는데, 이쪽은 코일은 정상이에요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은 도통이 안 됩니다. 제가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지금 워낙 작아서
아마 부침수가 좀 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부식이 됐던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자세히 안 보면 잘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끊어졌어요, 살짝.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이런 경우 진짜 관찰을 잘 못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, 사실상.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하고 또통이 되네요. 자, 이 상태에서 전원을 꽂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쪽은 내려 1.3V. 지금 반사가 돼서 지금 잘안 보이네요. 이쪽으로 1.34V 정도가 들어가집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다된것 같네요. 생각으로 엉뚱한 부분에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조립을 다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일단 현재까지 원인이 된 거는 이쪽 이쪽 부분에 아마 침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, 그 부분 때문에 이쪽에 냉납이 조금 있었고요. 이 코일, 그 다음에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 잘 붙어 있긴 했는데 요 앞에 바로 직전에 있는 패턴이 단선이 되면서 날아갔습니다. 날아가서 지금 이 부분을 점핑을 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가져 있는 상태거든요. 자, 그럼 조립을 한 다음에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일단 장치 관리자부터 한번 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사운드에 리얼텍 잡혀 있죠. 그리고 들리시죠? 정상적으로 다 잘 됐습니다. 아까 그 냉납하고 도선이 끊어졌던 부분을 아마 못 찾았으면 수리가 안될 뻔했습니다. 너무 미세하게 좀 나간 상태라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. 자, 오늘 또 LG 노트북 사운드가 안 되는 제품을 한번 수리를 해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드라이버 TV였습니다.